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국군의 날을 맞아 해외 파병 부대를 위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4개 부대를 위문했으며 예배와 특별 강연, 대사관과 난민촌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해외 파병 부대의 장병들이 매우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임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북지원 NGO 샘복지재단이 12월 말까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목도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샘복지재단은 추운 겨울을 보낼 북한과 한민족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목도리를 선물하고 갈라진 한반도의 마음을 다시 이어나가자고 시작한 캠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다음 달 17일 전국장애인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장협 최공열 이사장은 지자체와의 공동주최를 통해 지역 장애인 합창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 활천문학회가 남도 천사의 섬 문학기행을 개최했습니다. 문학기행에서는 문준경 기념관에서의 예배와 무화과 체험, 시음악 콘서트를 비롯해 진도기행과 나눔의 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